네,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커는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메이커를 활동하며 메이커를 만나며 살펴본 메이커 정신이라고 타이틀은 달았는데요. 메이커 교육 실천에 이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 다은입니다만 동시에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 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이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요. 네, 메이커 유튜브도 하고요. 전재산도 탐진하고요. 메이커 페어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시죠. 맞아요. 메이커는 무언가가 만드는 사람이 맞습니다. 메이커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은요. 이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을까를 메이커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메이커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뭔가 고민이 생겨요. 저 공장에서 일하는 저 많은 사람들, 뭔가 조립하는 저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메이커 자체를 정의 내리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메이커라는 걸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 그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난 메이커가 아니야? 엊그저께도 그 페이스북에 메이커를 제품을 만든 사람이라고 누가 정의를 하신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품을 안 만드면 메이커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메이커를 그래서 정의하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메이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 명을 얘기를 하자면 데이비드 워티나 크리스 앤더슨이나 마크 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책을 메이커 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외국의 사람들은 메이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생각하신다면 이 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네,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 정의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제가 메이커로 활동하면서 많은 메이커들을 만나보면서 메이커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제가 관찰하고 경험해본 거에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는 메이커는 일단은 즐기는 사람, 만들기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가끔 메이커 페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힘들게 만드냐? 이거 팔아요? 안 파는데요? 안 파는데 왜 만드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용적이지 않으면 꼭 발명이 아니면 만들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메이커는 그 만들기 자체를 이게 새롭고 안 새롭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인데 이 용의에서 빗대서 설명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요리를 길거리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재료를 사고 이제 잘라서 하나하나 볶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해보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면 사실 돈이라는 걸 이용해서 물질적인 거는 쉽게 구매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가치를 얻기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나서 다음에는 우리 뭐 같이 해먹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더라면 메이커가 왜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는 메이커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 저 즐거움 자체가 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도요. 왜 인생을 희로애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즐거움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기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커들 만나면서 물어보면 이거 왜 만드세요? 하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취미예요. 라고 하는 분들 정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 만들기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 오신 어른분들 같이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멘토분들도 아마 저 보람 때문에 같이 활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는 저는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메이커가 만들기를 잘하니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메이커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메이커는 만들기 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메이커도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해보고 싶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이커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잘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 마음을, 태도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는요, 당연히 시도와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 만드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용하는 기술이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저 나는 못해, 나는 어려운 거 못 배워,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도 만들어볼까? 나도 배워볼까? 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메이커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 메이커 페어를 창시한 데이비드 모티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메이커는 비기너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메이커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배워보고 싶은 게 생기면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메이커가 아닐까 싶고, 이런 메이커 교육에서 바라는 방향 역시도 이 능동적 학습자인데, 아마 뒤에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 페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메이커 페어라는 데 행사장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시니어 메이커 부부들도 나와서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수 할머니가 만들어온 빨래지게를 전시하기도 하고요. 제가 올해 만났던 가장 멋있는 할아버지는 이 놀만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만든 프로젝트는 자신의 방학을 보내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뭐 마르스, 비너스, 뭐 머큐리 이렇게 우주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지구에서 우주여행을 하는 방법으로 구글 지도에다가 단어를 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있는 간판을 직접 찾아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방학을 보냈는데, 너무 재미났던 건 저 할아버지가 너도 너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너의 방학을 즐겁게 보내봐라 라고 설명해주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에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드릴을 스케이트보드에 붙여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거 발명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해본 거거든요. 저런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게 저는 메이커 페어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신기한 건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드릴을 갖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또래 아이가 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래 아이가 와서 궁금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난 고등학생 메이커는 종이를 이용해서 지관을 돌돌돌 말아서 실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왜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 불 지켜보는 거, 직접 체험을 보는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잡아놓고 그 단어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시를 짓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뜨개질로 눈을 만들어요. 눈 알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양쪽에다가 떡떡 붙여놓고 작품명이 나무가 널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 만든 메이커는 숨어요. 자기도 딱꼭 구경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이 나무랑 그렇게 줄 서서 셀카를 찍어갑니다. 풍선으로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오는 메이커도 있고요.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기를 하는 그런 메이커 팀들도 있습니다. 첫날 저렇게 조각을 하는 것 같더니 마지막 날 가니까 뭔가 사연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깎이기도 하고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형태를요, 왜 꼭 테이블 위에 작품을 올려놔야 돼?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누워서 작품을 전시하게 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고 LED 패널을 진짜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건데, 저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누워보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전시 형태 역시도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난 상황인데, 분명히 컬러풀한 레고블록이 오른쪽에 다 있었어요. 근데 관람객들이 와서 파란색 만들고 갑니다. 그걸 누가 또 따라합니다. 누가 또 따라합니다.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도대체 이 파란색 도시를 누가 만든 거야? 누가 기획한 거야? 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만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멋있는 파란색 도시가 관람객들이 함께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엄마와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고 가지고 나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외국의 메이크업 페어를 가면서 느끼는 거는요, 정해진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배우는 남자아이 또는 드림이나 톱질을 배우는 여자아이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 이 메이커라는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르고요, 난이도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기술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야기로 만들어온 이 다양성들을 존중해주는 게 메이커이들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 페어라는 공간에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이커는 공유를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터넷에는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 그리고 공유되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길 보고 나는 이거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덧붙여야 돼. 나는 이거 색깔을 바꿔볼까? 재료를 바꿔볼까? 하는 것처럼 자극을 주면서 새롭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재탄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집단 지성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100% 새로운 거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내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창조했는지 참 구분짓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기술의 끝, 처음이야 끝 아니면 지금은 다 모든 게 공유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내가 만들고 다 내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만들다가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공유된 세상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다시 연대로서 문화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게 메이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가 만드는 가장 멋있는 작품은요, 아마 오늘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 초반에 엄청나게 받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좋아하는 거 해봐 라고 계속 다독여 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했을 거고요. 아마 오늘 완성을 못해서 가져온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과정 안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에 또는 메이커 페어에 직접 더 발전된 작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손재주가 없어, 나는 어려운 거 못 배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잘하는 거 친구한테 알려줘볼까? 나 이거 못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볼까? 라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기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멋있는 친구들 178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작품 보셨을 텐데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냥 재밌어서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이거 하겠어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했다가 여기가 잘 안 움직여서 여기를 빨대로 감았어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앞으로도 이 영 메이커들이 큰 힘을, 응원을 받아서 즐거운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게 서로 응원해주고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는 멋있는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